호수다 인누나 집. 와, 엄청나네. 매력있지. 이제 아직 5월이지만 좀 이번에는 꽃도 빨리 피고. 맞아 맞아. 더위도 좀 빨리 온 것 같아. 빨리 더워졌어. 갑자기 여름이 돼버렸어. 막 느낌이. 28도, 29도 하더니 30도까지도 찍어버리고. 그랬잖아. 맞아. 맞아. 5월 거의 중순쯤에. 아, 우리가 지금이 5월, 오늘이 23일이지. 맞아, 오늘 5월 23일. 오늘 23일입니다. 네. 이게 네. 아마 더 여름에 올라가겠지만. 맞죠, 맞죠. 네. 오, 근데 그래서 벌써부터 막 선풍기 우리도 틀고 있고. 지금 옆에 선풍기 돌아가고 있지. 선풍기 튼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리고 지금 초당 옥수수가. 나오는 때이기 때문에 아까 누나가 줬지. 그래서 초당 옥수수 어땠어? 초당 옥수수. 초당 옥수수 되게 신기한 식감이었어. 약간 첫 느낌은 뭔가 초록색 사과 맛이 나다가 풋사과처럼. 풋사과 느낌의 맛이 나다가 뒤엔 되게 아삭아삭한 뭔가 그치, 막 톡톡 채소. 뭔가 되게 맛있는 채소 느낌의 어떤 식감. 근데 옥수수. 근데 되게 그래서 달달하고. 엄청 달달. 깜짝 놀랐지. 진짜 초당. 맞아. 그렇더라. 진짜 한도 초과의 당도. 진짜, 진짜. 진짜 맛있지. 아주 매력이 있었어. 근데 그걸 먹으면 진짜 뭔가 여름을 맞이하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 초여름. 그러네. 그리고 아까 그 채소 이렇게 튀겨가지고 시원하게 맞아 해서 먹은 간장 이렇게 소스에다가 해가지고 소바 소바 맞아 진짜 먹었잖아. 맛있었어. 야끼비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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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바도 맛있었지. 맞아 맞아. 야끼비타시구나 이름이. 아직 생소해가지고. 나도 생소하더라. 우리 옛날에 그 어릴 때 너무 더우니까 그치 근데 거실에 다 나와자고 막 이랬잖아. 맞아. 요 완전 길게 넓게 깔아놓고. 맞아. 그래가지고 우리 거기를 굴러다니면서. 맞아 맞아 굴러다니면서. 팔 이렇게 들고. 맞아 맞아. 팔 들고 굴러다니면서 지기지기 했잖아. 맞아 맞아. 지기지기 하면서 굴러다니면서 지기지기 하면 또 재밌다 내가 막 이래가지고. 맞아. 근데 진짜 재밌었어. 이렇게 굴러갔다 다시 굴러오고 계속 굴러다녔지. 맞아 맞아 맞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같이 자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거실에서 다 같이. 근데 이제 그러다가 같이 막 TV도 보고. 근데 그때 막 여름이니까 또 남량 이런 거 했잖아. 그랬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하여튼 그때 M 했어. M. 아 그때 내가 초등학생 때구나. 넌 더 어릴 땐 거지. 근데 M은 기억에 남아있다. 너무 무서웠어. 맞아 맞아. 그때 나 이게 왜 그랬어. 맞아 맞아. 네가 맞아. 그랬잖아. 근데 너무 무서워. 맞아, 맞아. 너무 무서워서. 그래. 잘 때 막 너랑 나 둘이 무서워가지고. 맞아. 너무 무섭다. 이제 자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맞아, 맞아. 근데 끄고도 너무 무서운 거야. 끄니까 더 무섭잖아. 이제 다 껌껌해지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맞아, 맞아. 막 그 빨간 눈 생각나고 막. 맞아. 근데 반대로 막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는 되게 그냥 태어나셨어.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냥. 맞아. 그냥 편하게 자고. 그냥. 얼른 자, 그냥. 맞아, 맞아. 그냥 빨리 자,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우리 이제 한강, 그때는 한강, 지금 시민공원이지. 그때 막 한강 고수부지. 고수부지. 막 이렇게 많이 말했지. 맞아, 맞아. 거기 가가지고, 거기 수영장 있었잖아. 야외 수영장. 그때, 맞아, 맞아. 지금은 지금 그거 다른 게 더 좋게 한다고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잖아. 하고 있어. 더 크고 뭔가 이렇게 규모를. 거기 가는 사람들 많았어. 다들 맞아. 막 튜브랑 뭐 이런 거 들고. 맞아 맞아. 이렇게 먹을 것도 좀 이렇게 다들 챙겨오고. 그래가지고 거기 막
가려고 막 횡단보도랑 이런 데부터 사람들 막 많았지. 어. 그래서 우리도 이제 데리고 갔잖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맞아 맞아, 그래주셨지. 근데 처음에 맞아, 너가 수영을 아직 못해가지고. 오, 그래서 이제 수영장 물 바깥에 계속 있었던 거지. 앉아있었어. 그래서 할머니가 그때, 들어오라고 잡아준다고 괜찮다 했는데도 네가 맞아, 그때 이제 물이 무서우니까. 아니야. 아니야. 맞아. 난 여기가 좋아. 이러고. 맞아. 발만 담그고 아마 있었어. 발만 담그고 있었어. 맞아. 근데 계속 바깥에 있으니까 뭔가 아직 선크림은 안 발라줬던 상황인 거야. 처음인 맞아. 거라. 그래서 막 다 타니까 막 엄청 빨개지고 막. 그때는 괜찮았는데 애가 집에 와서부터. 맞아, 맞아. 난리 난 거야. 빨개 거야. 타고 껍질벗겨지는 거였어. 껍질벗겨지는 시기였어. 맞아, 맞아. 그래서 그때 막 엄청 울었고. 그랬었지. 그래서 그 후로는 이제 튜브 같은 거 하고. 맞아, 맞아. 바로 물로 바로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바로 입수하더라고. 맞아, 맞아. 그랬었지. 근데 그때 그 수영하다가 왕뚜껑인가? 이런 거 먹는 게 컵라면. 너무 행복했어. 맞아, 그랬지. 컵라면하고 막 우리 그런 거 먹지 않았나? 밀키스나 뭐. 아, 그런 거 다 먹었지. 그지, 사이다나 그런 거 같이 이렇게 먹으면, 수영하다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 맞아, 맞아, 맞아. 그때 막 왕뚜껑 이제 나왔다고 막. 아, 그 당시 때 그런 거였구나. 500원이라고. 그래, 500원이었을 때가 비싼 있었어. 비싼 거였어. 맞아, 나는... 그 당시 300원 막 이러고 이랬어. 그치? 나는 컵라면에 비해 와, 500원? 근데 그만큼 양이 많다고 막. 맞아, 크기도 크고. 그래서 막 그렇게 먹고 막 그랬지. 여름에 이제 방학하면은 탐구생활 맨날 그거 풀고. 숙제가 많았어 사실. 숙제 많았어. 탐구생활 그리고 만들라는 게 되게 많아. 오, 이것저것 뭐 만들어야 되는 게. 오, 체험하기 진짜 많고. 아, 그 생각보다 그 밀릴 수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그거를. 또 방학이니까 애들이 놀고 싶으니까. 그런 숙제는 안 그래도 많은 건데 그냥 밀어두니까 더 맞아 쌓이는 거야. 근데 이제 그때 일기를 일기가 제일 힘들었어. 꼭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꼭 밀리고. 야, 근데 난감한 거야. 이제 계약을 하는데 일기가 몇 주 밀렸어. 와, 이걸 써야 되는 거야. 맞아, 맞아. 그때 너의 묘안이 있었잖아. 시를 이제 쓴 거지. 이것저것 이제. 근데 시도 사실 몇 개만 정말 시답게 썼지. 뭐 나머지는 진짜 그냥 시 형식을 빌린 그냥 짧은 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 채웠었지. 아, 연 막 두 개고. 그런 셈으로. 맞아, 맞아, 맞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실 말도 안 되는 형식이지. 그러다 네가 약간 맛을 들였잖아. 네가 야, 너 어떡해. 너 일기 엄청 빌렸잖아. 근데 아, 나 씻을 거야. 누나, 나 씻을 거야. 괜찮아. 씻으면 돼. 근데 진짜 막 쏙쏙 쓰더라고. 진짜. 그랬지. 시에 그 완전 이것저것 아주 주제를 잡고 썼을 거야. 시에 대한. 원래도 너가 좀 시를 쓰는 걸 좋아했는데. 맞아, 맞아. 그리고 이제 시로 사실 왜 고등학생 때 상도 아마 상을 탔었었지. 고등학교 때는. 맞아, 맞아. 그게 뭔가 바탕이 됐네. 그 어릴 그런 셈인 거라고 봐야 게. 되네. 근데 좀 되게 시 쓰면 또 좋아하고 그러더라고. 맞아, 맞아. 시가 재밌으니까 또 썼겠지. 그치, 마냥 짧은 그치. 것도 짧은 거지만. 그치. 그랬었던 것 같아. 근데 또 그때 그 그림 일기장에 날씨를 꼭 또 써야 되잖아. 아, 맞아. 근데 날씨가 맨날 헷갈리잖아. 날씨 헷갈리고. 당연히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날씨라도 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고 노는 거야. 그치. 놀 때는 놀아야 되니까. 맹렬히 놀다가, 그때 날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니까. 사실 날씨는 그날그날 하면 사실 틀릴 리가 없는데, 몰아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틀릴 수밖에 없는, 헷갈리고. 근데 그때 기상청 전화가 있었어. 그래, 그렇다며. 너 기억이 안 난 전화가지고. 아니, 또 생각하면 나는 것 같은데, 그게 막 또렷이 기억이 나는 건 아닌 것 같아. 전화해가지고, 그러면 그 날씨를 이렇게, 그때 날씨를. 기계 목소리가 알려주잖아, 그지? 맞아. 맞아, 맞아. 그때는 약간 아직 인터넷이랑 이런 게 되지 않았을 때야. 그치. 아직 그 모뎀이 나오기 전이야. 그렇지, 90년대니까. 90년대니까. 원래 모뎀 나온 게 2000년대 초반? 그때일 거야. 아니야, 90년대는 90년대. 근데 후반이었나,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생 1, 2학년은 아니고, 하여튼, 그때 이제 컴퓨터라는 게 등장했었어. 맞아, 컴퓨터 진짜 모니터 엄청 큰 앞뒤로. 그래서 맞아. 막, 그, 뭐야. 그,
C드라이브에 막 B 디스크 듣고 막 이런 거. 나 맞아. 내가 그거 했을걸? D드라이브에 아. 신호 나한테 그래가지고 바로 오자마자 고장내가지고. 아 그렇게 했었었구나. 아 누나가 그렇게 했었었구나. 그래서 아저씨 부르고 정말 그 디스크 넣었던 기억이 있어. 맞아 맞아. 숙제도 디스크에 담아냈잖아. 맞아. 아 기억났어. 걷어가지고 맞아. 이름 거기 써가지고 다. 오 맞아 이름 써서 다들 이렇게 내고 제출하고. 오, 그 용량 엄청 작은 거. 사실 맞아 맞아. 그 문서 이렇게 들어가 그거 이렇게 내고. 근데 그게 되게 맞네. 최첨단의 그 컴퓨터 시대에 살고 있는 느낌이었잖아. 맞아. 그 당시엔 그랬지. 맞아. 오 그래가지고 기상청에 전화해서 날씨를 알아보고 막 이랬었지. 아